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여지껏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해드리지 못한 점이 제 개인 하우스를 만들면서 계속 작업하면서 또 제 먹고 사느라고 또 일하러 다니고 그래서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망가지지 않게끔만 제가 요즘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작업은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때 세밀한 작업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망가지지 않게끔 이게 바쁠 때 여러분들이 막그 출장도 가고 바쁠 때 나무 손질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손질을 안 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무가 망가지느냐 하면은요,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빨리 만든 나무들은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재원 원장이 아니고 순수한 취민으로서 내가 나무를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은 나이가 먹으면 좀 뭐라고 말하지, 좀 인기가 좀 떨어지고 또좀 젊은 거를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무라는 것은 분재는요, 이그 연대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빨리 만든다 그래서 줄기를 한 번에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장가지를 많이 만들면 되면은요, 이 나무의 그 연대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몇년 후에는요, 다시 되돌리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잘라내고 다시 만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왜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이 나무 소재를 사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명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연대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무가 문제점이 한쪽이 세력이 좋고 지금 한쪽은 세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쪽 한 나무거든요. 제가 이 영상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요, 이게 한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산소에서 이렇게 그 나무를 채취를 해 보셨는데, 이렇게 한 나무, 연근으로 이렇게 자란 나무거든요. 이 몽둥이를 제가 지금 약한 3년째, 4년째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이 나무, 소사나무 숲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오시다시피 소사나무 모아심기나, 또그 다간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보셨지만 한 덩어리로 돼서 이렇게 소사나무 숲이 되는 것은요, 소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요, 제가 1차, 2차 같이 연대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자 이쪽 부위, 좌측 부위는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또 그에 발만해서 자 지금 보이는 우측 부위는요, 세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우측 부위가 아직까지 눈도 잘못 내밀고 있는데, 지금 5월 5일이에요. 얘는 이렇게 커졌어요. 잘못하면은 이 우측 부위가 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이 아이를, 세력을 죽여주고, 이 아이, 이쪽 부분의 그 그룹을 빨리 세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한 번에 작업하지 않고 세력을 많이 올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몸통 부위에서 새로운 눈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제가 지금 세력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의 좌측 부위에 이 부분들을 세력을 죽여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소는 그 안손목은 별로 만들질 않고 맨날 그 아락기, 그러니까 그 새로 처음 시작하는 나무나 그런 나무들만 가지고 논다고 그런데요. 저는 그 취미인으로서 안손목을 보고서 즐기는 것보다
이 나무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재밌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그 눈들을요, 전부 다그한 마디, 잎과 잎 사이에 한 마디만 남겨놓고 모두 제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 나무의 세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그 거기에서 연대감을 이루면서 1년생, 자, 이게 1년에 쭉, 빠진, 쭉 자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잘랐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벌써 얘가 1년생과 그 다음 년생, 그 1년에 2년치의 연대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나무들이요 전부 다그 한마디만 남겨놓고 잘라주고 또 기부에 있는 물도 모두 다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 사진 찍는 관계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업이 돼 버렸네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가지만 남겨두고 잎을 모조리 다 이제 오려주어서 잎을 작게 영양분을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에 물고 될 때에 물이 좀 저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게끔 여기를 물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 하부에 있는 가지들도 잘라주고 이렇게 모든 나무를 연대감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또이 배가지 이런 그 배가지 있죠. 이 나선이 이렇게 이제 구부러졌을 때이 안쪽에 이거 배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등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지에 있는 눈들도 모두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즉 이런 그 안쪽으로 구부러진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눈을 다 제거를 해줘야지 배가지라 그래요. 배가지는 상당히 그 분재로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그 눈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굵어진 부분들 자, 이 줄기보다 나무가 완성이 됐을 때이 줄기보다 3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이 핸드폰 카메라를 찍었는데 잘 작동이 되질 않아요. 지금 제가 이런 그 줄기 있잖아요.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그 나무가 완성이 됐을 때이 줄기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나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 줄기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가지가 이 줄기보다 더 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얘가 더 빨리 굵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과감하게 절단을 해서 새로운 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눈도 실컷 다 키웠는데 제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왜 자르느냐? 이것도 너무 굵단 얘기죠. 이 나무 가는 그 가지는요, 굵히기는 쉬운데, 또 한번 굵어진 가지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거 다 손을 봤어야 되는데, 손질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굵어졌기 때문에 가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어서, 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눈을 트이면은 새로운 가지로 굵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굵어진 걸 모두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나무 작업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도장시키게 되면 가지가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럭저럭 뭐 이거 나무가 다 날라가네, 다 날라가. 뭐다 잘려나가네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요, 오히려 더 빨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빨리 가려고 1년 일찍 하다가 나중에는 5년을 더 늦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단촐하게 해서 여기에서 이 가지만 가지고도 나무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데서 또 다시 눈을 틔워서 가지를 가늘게, 가늘가늘한 그러한 나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슴없이 이런 걸다 잘라버리거든요. 요거, 또 뒤에 그룹 또 한번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주고
예, 지금 보시면은 많이 그 가지가 잘 날아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얘도요, 너무나 이기와 여기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줄기도요, 이 가지도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절간이라 그러거든요. 마디가 잎과 잎 사이의 마디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일직선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가지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결국 잘려나가요. 그리고 이 밑에 아주 좋은 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주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와 여기의 절간이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밑에 좋은 그 눈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거. 이렇게. 또,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배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배가지니까 눈을 제거. 이렇게 제거해주고. 배가지로 나온 것들, 그리고 또, 이 줄기 중에, 자, 지금 줄기 중에, 이 부분이 수간보다 일자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곡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로 향한 거. 여기서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부에 나온 눈, 몸통 하부에 나온 눈도 제거를 해주고, 하부에 필요 없는 눈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한 눈만 남기고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작년에도 세력을 많이 올렸던 나무라서 하부에서 많은 그 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눈들 소사 숲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부에서 나온 것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어서 필요 없는 영양분을 뺏어 먹지 않도록. 지금 얘가요, 눈이 전부 지금 그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살았나 죽었나를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칼 같은 거나 그걸로 살짝 한번 벗겨봐요. 이그 속이 시퍼런 푸른기가 띄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안 그러고 그 푸른기가 없으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를 가지를 하나 잘라서, 자,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 줄기는 지금 그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얘는 이 다른 부분이 세력을 다 뺏어 먹어서 이 줄기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봐가지고 이 약간 그 푸른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놔둬봐야 되겠어요. 지금 확실히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조금 더 아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조금 세력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 눈까지 내밀다가 아까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세력이 세니까 이 줄기는 굉장히 아까운 그 줄기거든요. 사실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그 눈을 받아낸 건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아마 이 줄기는 아마 그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놔서 혹시라도 눈이 하나 트는가를 이 하부, 이 몸통 쪽에 눈이 하나 트기만을 기대하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그 세력이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세력을 죽여주게 되면은요, 세력이 약한 부분에서 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나무가 완성이 됐을 때는 하나의 그 소사 숲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부의 몸통에서도요, 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하부에. 근데 하부에 있는 것들도 자꾸 이제 그 필요 없는 눈들을 제거를 해줘야 꼭 필요한 부분에서 눈이 나오기 때문에
하부의 그 세력을 필요로 없이 막 세력만 뺏어먹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그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런 그 세력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HB101이나 그뭐 하이포맥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수시로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이든 엽수를 해주어서 이그 눈이 더 발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이 죽질 않았어요. 이 줄기는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는 이렇게 그 겨드랑이 눈만 이렇게 제거해주고 눈이 이그 다시 트이기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이 장대하리라.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지금 상태에는 이런 지금 몽둥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아마 올 가을이나 또그 정도 되면은요. 아주 무성한 그런 소사나무의 숲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그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이런 조그만 눈들은 녹지거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것도 한번 녹지거리를 해서 수영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저 불필요한 줄기들 가지들 제거하고 세력 조정을 하니까 이게 나무가 한 덩어리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총네 그룹의 그 소사나무 숲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그 어디 다니시다가 이런 그 소사나무 연근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요. 아이고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슴 그 망설일 것도 없이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은 만들어 가면 참그 멋진 나무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일부러들 그왜 소사나무 묘목 가지고 이렇게 모아심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한 나무로서 이렇게 뿌리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소재들은 나중에 참그 명목에 그러한 만들어 갈수 있는 보기 드문 소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이어서 다음 편에는요. 그, 한큰 나무의 세력 조정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수시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제 앞으로는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